예, 2023년 7월 5일이에요. 전자동 재무회계에서 세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플로우 하고, 두 번째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워크플로우 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저 뭐라 하나 파이낸셜 리포트,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시스템 모듈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론 캘큘레이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캘큘레이션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각이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ABC 뱅크는 말 그대로 뱅크입니다. 뱅크이고, 뱅크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모든 업무, 은행의 모든 업무는 재무회계를 기초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은행 쪽에서 일을 해보신지 않았다더라도 재무회계, 모든 영업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얘기를 좀 하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돈, 그 익스펜스라고 그래요. 익스펜스가 있고, 그리고 내가 번돈 이걸 레버뉴라고 표현합니다. 레버뉴와 익스펜스 사이의 차액, 그죠? 요게 이제 이익입니다. 아니, 요걸 보고 이제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굳이 뭐 재무회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은행은 뭘로 먹고 사느냐니까, 은행도 똑같아요. 은행도 비즈니스니까 똑같이 레버뉴와 익스펜스, 그죠? 레버뉴와 익스펜스 차이로 은행이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레버뉴가 어디서 오느냐니까, 요거 론이라는 데서 옵니다. 론, 대출이에요. 익스펜스는 어디서 나가느냐니까, 이제 디파짓, 예금이에요. 예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론 인트레스트 레이, 그리고 익스펜스는 디파짓 인트레스트 레이, 예금 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사이의 차액, 요걸로 이제 은행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장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쓴 돈,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차이가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익스펜스는 여기 외에도 직원들 급여도 필요하고, 셀러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요 레버뉴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다 빼고, 은행이 이 론, 그러니까 론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결정을 해야지, 요걸 해야지 레버뉴의 폭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론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뭘로 결정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걸로. 우리나라 말로는 재무분석이라고 표현하나요? 재무분석을 통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어디서 뭘 보고 판단하느냐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대조표, 그걸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요. 밸런스 시트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걸 보고 이제 여기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벌 것인지, 돈을 빌려주더라도 떼이진 않을 것인지 등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고,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로써 레버뉴가 발생하고, 레버뉴가 발생하면은 그로써 익스펜스를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 어닝이 생기면은 어닝 가지고 주주 배당을 하는 거죠, 그죠? 디비던드.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ABC 뱅크도 뱅크니까, 요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니까,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누가 요구를 하느냐니까, 요걸 사람이 합니다. 사람 직원이죠. 직원이 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ABC 뱅크는 사람이 직원이 없죠. 그러니까 뱅크는 시스템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 뭘 해야 되냐니까, 보통 이제 요런 재무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어쩌고 분석하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익 그룹이 있어요. 그래,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합시다. 파이낸셜 리포트,
요것의 작성과 유통에 관련해서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성자가 있어요. 작성자. 누가 작성하느냐 하는 거죠. 작성자는 누구냐니까 보통 기업의 격리 부서에서 작성을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격리 부서가 이 작성한 것을 제대로 작성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사라고 합니다. 회계 감사라고 표현해요. 회계 감사. 요걸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오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인 회계사라고 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직종이에요. 회계 감사를 합니다. 그죠? 다음 세 번,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격리부서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세금을 얼마나 납부할 것인지, 그죠? 그것도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세무사라고 하는 직종,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Certified Tax Accountant라고 그래요. Certified Tax Accountant. CPA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관세사라고 하는 직종도 있습니다. 관세사도 마찬가지. 이제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오갈 때, 그때 세금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 관세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작성자가 있고, 그리고 회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작성하고 감사를 끝낸 문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죠. 그죠? 이용자. 이용자는 누구냐니까 보통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자라든가 투자자죠. 은행. 그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유통 등에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그룹들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한국을 예를 들자면은 한국의 경우는 일단 작성자가 한국의 경우 한국 5천만 인구 5,100만 명인데 5천만이라고 합시다. 5천만 인구 중에서 작성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격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략 한 10에서 20만 명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만이 되고. 그리고 이제 회계 감사를 하는 CPA, CTA 관세사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대략 5만,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합치면 이것도 15만에서 2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용자. 이용자는 수도 없이 많죠. 은행이라든가 등등이 이용입니다. 이용자들도 15에서 20만으로 보죠. 그러면은 도합해서 대략 한 50만 전후가 5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50만 명 정도가 요 파이낸셜 리포트의 작성과 감사와 세금 내고 세금 뭐 어쩌고 그리고 뭐 대출 심사하고 은행에서 근무하고 한 사람들이 요 5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ABC 뱅크는 그걸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자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비단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50만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ABC 뱅크는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ABC 뱅크는 비단 기존의 어떤 기존의 50만 기존 50만 근로자 역할을 대행하는 것. 요게 1번이긴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2번도 있어요. 2번이 사실 더 큽니다. 더 큰 3번, 3번까지 하죠. 3번인데 기존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존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일을 ABC 뱅크는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 이 경우는 다 한국에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한국의 회계 감사고 한국에서 서류를 문서를 작성하고 등등을 하는데 요거 ABC 뱅크는 또 글로벌 표준으로 진행합니다. 자, 요게 이제 ABC 뱅크의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파이낸셜. 그리고 여기 어떻게 FR이라고 그러죠.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점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기존
근로자 역할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표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먼저 왼쪽 창에는 user1kr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창은 국수만찬으로 로그인을 하죠. 만찬 kr 일단 로그인을 했어요. 그럼 마켓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전과 다름없이 상품들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고기 국수가 있고 디오스 밀가루 돼지고기 ABC가 있어요. ABC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요거는 화폐 시스템에서 별도 에피소드 한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수 만찬에 들어오더라도 마켓에 들어오면은 동일합니다. 모든 상품은 국수 만찬이란 사업자로 들어오나 개인으로 들어오나 상품들은 동일해요. 그리고 available quantity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available quantity. 요거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것들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었죠. 모든 게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의 작성과 갱신은 실시간. 그냥 실시간이 아니라 글로벌 실시간이죠. 글로벌 리얼타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의 홍길동이 제주시 연동의 국수 만찬에서 고기 국수를 한 그릇 사 먹었다. 그러면은 어베이러블 퀀티티가 10개에서 9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9로 줄어드는 것이 한국에 있는 5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동시에 숫자가 10에서 9로 줄어들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이번에는 뭘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뱅크 메뉴에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뱅크입니다. 뱅크 메뉴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캐시 있고 레버뉴 익스펜스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인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 리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각각의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할까요? 그래서 캐시 앤더 캐시 이퀴벌런트 현금 또는 그 등가물 등가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나요? 한국의 원화도 있고 다음에 USD도 현금에 들어가죠. 일본의 엔화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바로 시장에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골드도 현금 등가물이 될 수가 있고 바로 팔 수 있는 마켓터블 시큐리티 요거는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증권 삼성전자의 주식이라든가 국채 한국의 국채라든가 요거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것 요런 것들을 다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에 들어갑니다. 요걸 그냥 줄여서 우리는 캐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캐시예요. 캐시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ABC가 들어갑니다. 더하기 ABC. 요거는 이제 다른 회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우리 ABC 뱅크의 회계 문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ABC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뉴 항목이 있죠. 레버뉴는 내가 번 겁니다. 내가 번 돈. 익스펜스는 내가 쓴 돈입니다. 쓴 돈, 그죠?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 FR로 표현합니다. 파이낸셜 리포트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문서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상당히 재밌는 문서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대차 대조표라고 표현하는데 밸런스 시트는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가진 재산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나의 재산. 내 재산이. 그죠? 내가 자동차가 있다, 혹은 집이 있다, 절이 있다, 뭐 등등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이게 다 BS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IS는 뭐냐니까? 예, 그러니까 BS는 공간적인 문서예요. 공간적 문서.
뭐 영어로 따지면은 명사와 같은 겁니다. 명사. 그리고 IS income statement 이건 손익계산서로 왔는데 손익계산서는 시간적 문서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동사와 같은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는 어느 한 시기, 특정한 시기, 어느 시기 그 기간입니다. 기간. 어느 한 기간 동안 임의의 기간입니다. 임의의 기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표시한 게 이게 income statement. 그죠? 그래서 income statement에 있는 데이터들이 나중에 balance sheet로 다 넘어가게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올해 초에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있고 현금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그리고 가게도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이 됐습니다. 올해 말이 됐을 때 보니까 현금이 120만 원이 됐고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자동차 이때 시가가 천만 원일까요? 천만 원이었는데 자동차는 950만 원으로 바뀌었고 집은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1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억 천만 원이 됐고 1억 1천만 그죠? 그리고 가게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가게 보증금은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역시 지금도 여전히 5천만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은 늘어났고 자동차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집값은 늘어났고 그리고 가게는 변동이 없고 똑같고 보증금 이렇게 된 겁니다. 1년 사이에 그죠? 그럼 1년 사이 이게 대차대조표입니다. 이게 BS예요. 올해 초에 대차대조표가 이렇고 올해 말에 대차대조표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죠?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었느냐? 요걸 정리한 문서가 income statement인 거죠.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자,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코딩, 개발 코딩 내용이 무슨 뭐 회계 학원 비슷한 게 돼버렸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을 코딩하려면은, 우리가 코딩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코딩하려면은, 은행의 업무를 알아야 돼요. 은행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는 또 쉬워요. 간단합니다. 우리 코딩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양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재무회계는 다 이해하고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을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고기국수를 한 그릇 파는 겁니다. 고기국수 이걸 얼마에 파느냐 하니까 8,500원에 팔았어요. 지난주에 먹고 왔는데 8,500원이었어요. 이 8,5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들었느냐 하니까 밀가루가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500원어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건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합해가지고 인건비가 뭐 600원이 들어가요. 총 인건비 들어가고. 그리고 가게 임대료 중에서 한 그릇에 할당된 것이 한 3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수도요금이죠. 세금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세라 그래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세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한 100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너무 작네. 인건비 뭐 한 1600원 합시다. 그럼 밀가루도 한 1500원 하고 그리고 고기도 한 1500원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각종 김치라든가 양념 뭐 김치 등등도 이게 뭐 한 1000원 들어가고 대략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냉장고를 쓰잖아요. 그럼 냉장고의 감가상각 한 그릇에 해당되는 것이 100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쭉쭉쭉쭉 다 했더니 얼마 나갔느냐 하니까 뭐 6000원이 나갔다. 6000원 다 합해서 6000원이다 거예요. 그럼 이게 비용이 6,000원, 총 비용 6,000원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2,500원이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뺍니다.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뺐다고 합시다. 1,000원을 빼고 그러면 순이익이 1,500원이 된다. 이걸 이제 세전 수익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거는 세후 이익
거죠. 그러니까 income after income tax, income before income tax 이렇게 돼요. 새우 이익이 1,500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 그릇 팔아서 순이익이 1,500원이 남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누가 지금까지의 회계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니까 이걸 이제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합니다. 1년에 한 번. 열심히 장부를 정리를 해두면은 장부 정리된 장부를 보고 장부 작성을 해요. 누가 하느냐 하니까 국수만찬에서 국수만찬의 주인 혹은 또는 가족 또는 가족 가족이 열심히 장부를 작성을 해서 1년간 1년간 장부 작성해서 요걸 누구한테 가져가니까 세무사무소 세무사에 가져가면은 세무사가 보고 요거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뭐 등등 하는 겁니다. 소득세도 내고 뭐 부가세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기존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ABC는 그렇게 하잖아요. ABC 뱅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걸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 리얼타임. 리얼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장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성해서 실시간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실시간으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고 대차대조표도 작성하고 파이낸셜 리포트도 작성하고 그리고 텍스 리포트도 작성하고 그리고 세금도 납부하고 텍스 페이먼트도 그러니까 고기국수를 한 그릇 파는 순간에 인건비도 지급하고 가게 임대료도 지급하고 인건비를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고기국수 한 그릇 팔렸을 때 인건비 각자 직원이 5명이다 그럼 5명 각각에게 각각의 인건비를 100원씩, 200원씩, 300원씩 나눠주는 그죠? 여기 ABC 뱅커의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ABC는 그걸 뭐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쉽게 구현한 것을 지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기국수 다시 한 그릇 판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밀가루 재고에서 상응하는 하는 그 금액을 차감해 금액을 차감해 냉장고 감가상각을 하고 가게 임대료 지급하고 한 그릇 고기국수 한 그릇을 팔았을 때 한 그릇을 판매했을 때 이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다 해야 된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냉장고 감가상각을 수백 번 하는 겁니다. 그죠? 가게 임대료도 수백 번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시스템을 많이 잡아먹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간단히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먼저 여기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들어와서 마켓에서 올 프로덕트 들어와서 고기국수를 한 그릇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퀀티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과 좀 다르게 구성을 했을 때 퀀티티에 한 그릇이고 그 다음에 Select Income Statement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 항목을 선택하도록 구성을 했을 때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막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까요?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Sale Revenue가 있고 cost of goods sold 등등 compensation, 뭐 depreciation과 amortization, 감가상각비, 직원 뭐 복지 비용, 보험료, 마케팅, 세금, 사무 비품, 전문가나 뭐 수리, 냉장고 고장 나서 수리했을 때, 혹은 수도관이 파열돼서 수도를 했을 때, 그리고 가게 임대료, 그리고 뭐 그 시설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이행하고 오락 비용 각종 요금 유틸리티 요금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세 공과금 제세 공과금 소득세 기타 비용 그죠? 여기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밸런스 시트는 또 구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현금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 그리고 스토리지가 여기 왜 들어와 있죠? 이거 뺄 겁니다. 고정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단기자산 혹은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유동자산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고정자산은 뭐 토지나 부동산이나 등등이고 그리고 유동자산은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
기타 자산,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추가 불입 자본이 있어요. 그리고 요게 그동안 번 돈, retained earning입니다. 나머지는 다 ID, 관련된 ID들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카운트 페이어블,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그리고 외상 매입금, 그리고 세금 지불할 돈, 그리고 펜션, 직원들의 펜션 연금이죠. 연금으로 지급해야 될거 이거 요것도 뭐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거 숏텀 데트는 단기 부채, 장기 부채, 기타 부채예요. 그리고 이거 외상 매출금이고. 그죠? 이건 외상 매입금이고, 그리고 누적 비용이에요. 누적 비용. 누적된 비용.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거 우리 ABC뱅크에서는 요런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씩 작성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ABC뱅크는 실시간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 요런 항목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는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항목에서 국수를 왜사 먹느냐? 그냥 놀러 와서 사 먹는다. 제주도 여행 온 김에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그죠? 제주도 여행 와서 사 먹는 거다. 그리고 세이브 오더 하고 페이 더 프라이스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뱅크 항목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익스펜스 항목이 들어오면 이렇게 익스펜스가 요만큼 내가 비용을 익스펜스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항목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 항목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방금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 그죠? 제주도 여행 와서 제주시 연동의 고기국수 국수 만찬에 고기국수가 맛있다더라. 그래서 3그릇 사 먹었다는 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들어가게 되면은 밸런스 시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현금이 마이너스 7.7. 현금이 그만큼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현금을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픽스드 에셋. 픽스드 에셋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아, 잘못 들어왔네. 수정해야 됩니다. 픽스드 에셋이 아니라 리테인드 어닝에서 이게 이 금액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드를 잘못 쓴 거예요. 픽스드 에셋이 아니라 리테인드 어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자. 리테인더니 내가 고기국수 제주도 여행을 간 겁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 고기국수를 한 그릇 사 먹은 거예요. 고기국수 1그릇 썰 식사했으니까 그러면 현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돼. 돈을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상정하는 게 ABC뱅크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게 다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거예요. 5천만 인구 모두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거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간단합니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재무제표에 현금이 나간 것하고, 그리고 리테인드 어닝, 내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리테인드 어닝이 증가하는 거지만, 내가 돈을 쓰면 그만큼 리테인드 어닝, 요거는 이익 응용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내가 번 돈에서 이만큼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또 마찬가지.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요렇게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왜이 돈이 나갔는지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거고, 정확히 나간 금액을 표시한 것은 밸런스 시트에서 나간 금액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는 공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밸런스 시트이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동사적이고 시간적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대로 국수 만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뱅크 들어와서 레버뉴가 생겼어요. 이렇게 국수 만찬 하나 팔았잖아요. 한 그릇 팔았으니까 레버뉴가 생겼고,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와서 보니까 레버뉴가 요만큼 6,930원만큼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7천 얼마였는데 여기는 6,930원이 된 이유는 세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실시간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수 한 그릇을 파는데 가계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직원 임금비도 내고 다 내고 뭐도 내고 뭐도 내고 해서 원가가 4,851원이 나갔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그릇 팔아서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쓴 셈입니다. 밀가루도 나갔고 식용유도 나갔고 전기도 나갔고 뭐 냉장고 감가상각도 나갔고 다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밸런스 시트에는 어떻게 되느냐? 밸런스 시트는 현금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왜냐하니까 일부 현금은 국세청으로 날라갔죠, 이미. 그죠? 그리고 리테인드 어닝에 2,079원이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단 말이에요. 한 그릇 팔아서 이만큼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리테인드 어닝에 세금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넣은 것도 같고 안 넣은 것도 같네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텍스 페이드 들어와서 보면은 이만큼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770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770원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6,930원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홍길동이 사 먹어서 지출한 7,700원하고 7,70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럼 파이낸셜 리포트 여기 있잖아요. 파이낸셜 리포트가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요게 생성돼요. 요게 뭔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바뀌게 됩니다. 요걸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코드는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요 올려놓은 코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 여기 코드가 다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 천천히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현금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것 등등도 여기 다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이 코드를 하나 한줄한줄다 설명을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좀 여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코딩하고 코딩한 결과만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몇번 했느냐니까 26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총 100번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6번 왔으니까 이제 정확히 4분의 1 진행을 했습니다. 4분의 3, 나머지 4분의 3까지 다 완성하면은 마무리하면은 그때 되면은 코드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 100번까지 가면은 굉장히 볼만한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